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침몰 시켰다. 바스코드. 애들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야. 네. 그동안 뭐 스폰도 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대회에서 증명을 못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냥 진짜 이기면 돼요. 승리가 제일 중요해. 무조건 맞아. 이기면 돼. 진짜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진짜 약간 경기를 웃기거든. 이게 우리가 바스코드 아니라고 보면. 아니 저 바스코드도 볼게요. 저희가 또 CP한테 4-1로 졌었습니다. 네, 떡발랐죠. 제가 봤을 때 기강이 없어 보여요, 대학이. 네, 기강이 없고 예. 좀 위계가 없어 보여. 이는 게 그게 은근히 그게 영향이 좀 있거든요. 아, 위계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냥 뭐 교수나 총장에 뭐 학생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야 동아리식으로 모이고 그쵸. 좀 재밌게 네. 하자 이건데 지금 팬분들 몰입돼 있는 상황도 다르고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좀 느낌 자체가 학생들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처음처럼 말고 위계를 잡으려고 하면은 거기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기적인 거죠. 할 말 다 하고 근데 아무리 대학놀이지만 그래도 이런 조직이 있으면 위기가 무조건 있어야지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CP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다 완전히 저는 완전 까죠. 일단 울면 안 되고요. 아 울면 뭐예요? 대학이요. 에? 세 번 울면 대학인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그 우는 게 정치의 눈물이라고 보면 저는 아 가서 공격해줘 나 막아줘 쉴드 쳐줘.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기고 울면은 괜찮겠네요? 이기고 울면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시키면서 스타만 잘해라 시답지도 않은 걸로 보니까 재욱이 말이 좀 안 먹히는 느낌이다. 오 아니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하셨는지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냥 따라와줘야 돼요. 그냥 이거 하자 착착착착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 보이고 일단 총장 권한이 없어 보여요. 그냥 뭘 했을 때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도 같은 거죠. 뭐 총장이 뭘 얘기를 했을 때 따박따박 말 대꾸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그게 그 사람 한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잖아요. 학생들이 그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강 다 흐트리는 거니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만약 운영 중에 진짜 개빡쳐요 CP는 샹욕하죠 저는 진짜로 저는 근데 지금 저도 가몰입돼 있거든요. 네. 방송 꺼져도 욕해요 저는 그러니까 카톡을 해요. 게임 족같이 해요. 네. 진짜 너 게임 왜 이렇게 족같이 하냐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렇게 그냥 앞이랑 똑같이 말 똑같이 하니까 그냥 알아서 눈치 보고 아 화났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 이게 네. 실력이 안 오를 수가 없겠네요 진짜로. 제가 볼 때 바스퍼드가 정신 좀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얘기 아까 왜, 네. 왜냐하면 저희랑 대학 때 전에 했잖아요. 네. 솔직히 교수님들 빌드 문제 저는 1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빌드 먹어도 지고 안 먹어도 지잖아요. 그리고 졌을 때도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지더라도 막는 신용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제 말은 끝까지 예를 들어 벙커 감싸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본인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빌드 교수가 잘못 줘서 졌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돼 버리면은 거기에 숨어요 애들이. 까놓고 말해서 빌드 먹어서 이기는 게임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공격하는 저는 그거 자체 저는 저희 대학에서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안 만들어줘요. 질 수도 있어요. 빌드 짜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연대 책임이 이건 책임 있더라도 걔도 못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맞는 말이야. 다 같은 점프라고 늘 짜주는데 어떻게 다 먹어? 다 먹어. 상대방은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그리고 게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그냥 지면 져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게임할 때. 끝까지 네. 하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 파스포드를 뭐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 똑같은 질문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 예. 꼬리. 아. 어 왜 왜죠? 그냥. 아 그냥 딱 바로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선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약간 스포츠에 비교하기 좀 그런데 풍을 뭐 어떻게 보면 받으면 저는 그 밥값을 해야 된다 마인드로. 그럼 밥값을 책임을 져야 돼 어느 정도 제가 이만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 티어에서 메리트도 없어요. 태도적인 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 메리트가 없으면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마인드죠. 그렇지만 연봉을 받을 만큼 해야 되는데 실력도 안 나오고 먹티죠. 아 먹티다. 네. 어... 저는 그냥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기 힘드시잖아요 집행하기가. 아 예. 저는 애초에 집행하기 힘드니까 경상도 안 해요. 밥도 같이 안 먹는다만 왜냐면 자르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잘라야 되니까 안 친해져요. 왜냐면 정이 쌓이면은 또 저도 사람이니까 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죠. 그리고 뭐 코어 말씀하시는데 네. 코어라고 치는 그 그래서 저희 대학에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나가도 하등 상관없습니다. 잘 돌아가요. 코어는 너야. 코어는 강수태님이지 밑에 학생들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뭐 대접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감수는 감수태님 그냥 딱 기준 잡고 총장한테 힘 주고 그냥 내려가면 돼요 그냥. 그게 경기력에도 영향이 가요. 확실하게 저는 그건 진짜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바스포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이 좆되는 게 어떤 혹시 시스템이 있나요 혹시? 없지. 아직. 없죠 사실. 여기 천국이야. 풍 다 받고 그냥 책임 안 져도 되고 앞에서 담아가지고 난 그냥 풍 빤다 약간 이 말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으면 모르는데 지니까. 예.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무친데 이기기 힘들걸요. 이런 정신이나 이런 약간 그 분위기로는 이기기 힘들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건 없나요 근데? 어떤 거요? 약간 종족별 파벌이나 심각한 종목질 이런 거 없나요 근데? 아니 저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해오면서 그런 게 심각하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체에 해야 하는 행동들이란 걸 알아야 돼요. 서로 싸우고 뭐 누가 잘못했다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해지면 팬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쁜 것들 다 몰아내야 되고 심한 종목질 뭐 방송 끄고도 이렇게 맨날 술 먹고 지들끼리 뭐 해가지고 모이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기타까지. 문제 얘기하고 그게 문제라니까. 요? 아니 갑자기 처음 뵀는데 제가 너무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총장이 말을 해요. 그러면 교수들이 직원 사격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 그런 말을 했는데 가만히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 여기만 낮춰야 돼. 우리가 그게 약간 웃긴 해. 네. 그래야 제 여기가 면이 서죠. 총장인데 아니면 똑같은 스탠스를 해주던가. 이게 한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지막 말이 너무 와닿는데 지금. 그리고 교수는 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도 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